얘 엄지 손가락만한 바 선생이. 제가 이사하기 전날에 화장실 쪽에 환풍구랑 베란다 쪽에 창문 열어놓고 갔어. 환기를 시키려고, 습기가 찰 수 있으니까. 근데 이사 전날에 이제 짐 잠깐 둘라고 집에 왔었는데 화장실에서 바퀴벌레 선생이 나온 거야. 화장실에서 내 엄지 손가락만한 바 선생이 뭐 팔딱팔딱팔딱 하면서 진짜 와 나 너무 징그러웠다 정말. 진짜 미친 듯이 징그러웠다 정말. 아 진짜.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. 잡지 일단 휴지로 싸가지고 잡았어. 잡은 다음에 변기에 물 내리고 일단 버렸어. 근데 화장실에 잡으니까 여기 작은 방 여기 딱 문을 딱 여니까 여기서도 바퀴벌레가 앞다리가 또 기어다니는 거야 또. 와 나 진짜 두 마리가. 아 이사 전날에 아니 그동안 그전까지는 바퀴벌레가 안 나왔어요. 두 번인가 세 번 왔거든요. 여기 이거 에어컨이나 이거 설치하려고 오고 세 번 왔는데 그때는 안 나오다가 이사 전날이니까 한영 하고 나오더라고. 일단 바퀴벌레 두 마리 보자마자 나는 부동산이랑 집주인한테 말했지. 여기 바퀴벌레 있다 방역 좀 해주세요 했지. 난 또 방역비 좀 대주세요 했지. 얘기를 했는데 이게 바퀴벌레가 집 안에서 나온 건 아니고 집 밖에서 들어온 거래. 왜냐 여기 옆에가 허리풀 그 숲이라고 있거든. 그 산이라고 있거든. 산바퀴벌레가 들어온 거래. 생긴 게 갈색 이런 게 아니라 엄지손가락만한 그 검은 바퀴더라고. 아 알겠다 하고 했지. 그래서 부모님한테 이제 바퀴벌레 나온다니까 부모님이 약을 가지고 또 오신 거예요. 그 부모님이 바퀴벌레 약을 사가지고 좋은 걸 사가지고 왔어요. 창문마다 방역을 다 했어 싹 다. 나중에 가니까 바퀴벌레가 창문 틈에서 하나씩 보이고 화장실 또 한 마리 보이더라고. 간간이 또 한 마리씩 보이더라고요. 아 이게 진짜 보니까 밖에서 들어온 거더라고. 다 발견되는 데가 다 창문 근처였어요. 창문 근처. 그래가지고 나는 이거를 지금 일단은 그래도 안에서 나온 거 아니니까 다행이야. 일단은 이것도 지금 좀 나중에 좀 심하면은 방역업체를 좀 부를까 생각 중이에요. 주인분도 여기 살았을 때 방역을 부르니까 좀 나중에 좀 괜찮아졌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. 좀 나중에 좀 심하다 싶으면 여기다 좀 해보려고.